지난 시즌 챔피언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가 비었습니다. 왕관, 왕좌, 그리고 챔피언 반지 모두 새로운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6팀이 펼치는 왕좌의 게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서울 SK와 부산 KCC의 맞대결 최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것 하나가 결국에 승패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흐름이 정유리 선수보다 빨리 타기 때문에 왼쪽 캐치한 거 오재 블록샷 좋습니다. 소교차 2초 1초 라거나 지금은 비스리 올렸어요. 오세근적으로 김선영 건네봤습니다. 원이 한선 슛 좋습니다. 장훈 원이 등집니다. 외곽 김선영 핸드 아, 예. 다시 원이 공간이 열립니다. 림 조즈 샤베 원이 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송교창 오른쪽 돌파합니다. 리머텍 송교창 리 맞추게 떨어집니다. 왼쪽 돌파 베이스샷 타고 들어갑니다. 리머텍이야 김선영 7대4 석점 차의 리드 SK. 라거나 다시 한번 석점입니다. 꽂힙니다. 라거나 석점. 이승현 수비하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오세근 골밑까지 비스리 올립니다. 아 그럼 지금 카운트는 되지 않는군요. 물러납니다. 안영준 스위치 인사이드 기가 막힌 송구 패스, 패스. 예. 송교창 라거나 스크린 날려보내면서 엘보 점퍼 들어갑니다. 아, 송교창 아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 예 리바운드 좋았죠 지금. 안영준의 석점입니다. 예, 좋았어요. 안영준 예. 수비가 스위치된 상황에서 로테이션이 잘 안 돌았기 때문에 안윤 선수 코너에 찬스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넉점 차리는 SK. 다시 라거나 쪽으로 빼줍니다. 허웅 캐치 샷 석점! 좋았어요. 네, 잘 움직였죠 지금. 오펜스 파울이에요. 허웅 파고듭니다. 수비를 지나가는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인사이드! 리바운드 좋았죠. 네, 블러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펌페이크 인사이드 들어갑니다. 라거나 리바운드 좋죠. 허웅 최준용 다시 좋았어요. 와이드 오픈 석점 허웅 허웅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최부정 스크린 반칙 허웅 바짝 붙어있는 최훈혁 선수인데 필수를 올렸습니다. 최훈혁 선수의 파울. 오늘 라그나 선수하고 이 좋은 선수가 세컨 리바운드 상당히 잘 잡아줘요. 네. 예, 같이 국내 선수를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가라지는데 예. 에피스톨라 3 달려나갑니다. 존슨 석점 득점. 네 좋았어요. 그리고 안영준 날아오릅니다. 안영준 예. 원희가 천천히 밀고 들어갑니다. 동수비 이승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곽 발맞추고 쓴 오세근 석점 길었어요. 아, 지금 전창진 감독이 오히려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하면서 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제 전희철 감독은 양복 상의 자켓을 벗어 던졌습니다. 네,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김선영 달려나갑니다. 김선영 좋았습니다. 외곽입니다. 정창렬 슈팅 페이크 안쪽 페이드 어웨이 들어갑니다. 정창렬 네. 외곽 와이드 오픈 에피스톨라 석점 실패 리바운드 존슨 리바운드가 안 돼요 지금요. 다시 네. 외곽 오세근 스크린 스위치 원이 도움수비 톱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핸드오프 안쪽 넣어줍니다. 존슨 몇 개 올라갑니다. 자리 잘 잡았죠 지금도. 예.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원이 지금 발이 좀 움직였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이제 안윤 선수가 유효 스텝을 잡을 때 발이 약간 움직였네요. 예. 최준용 파고듭니다. 지금은 반칙이군요. 다시 외곽 김선영 날려보냈습니다.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정창렬 템퍼 포시 에피스톨라 머머에 비춰봅니다. 골밑득점 에피스톨라 다시 최부경 사이패스 안영준 좋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잘 움직였죠. 예. 최준용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빙글빙글 도웁니다. 점퍼 최준용 득점 다시 한번 템포 푸시 최준용 나나 오릅니다. 연속 득점 예. 최준용 원이 스크린 환영합니다. 원이 인사이드 몸에 비틀면서 김선영 네, 득점 원이 이 상태에서 이제 더블팀 갔을 때 움직임입니다. 외곽으로 베이스장 타고 들어갑니다. 오재현 반대편으로 캐치앤고 플러터 김선영 짧았어요. 빠르게 얼리오 패스를 하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KCC가 예.
샤클락 5초 안쪽입니다. 허이정 미드레인 점퍼 들어갑니다. 허이정 네, 좋았어요. 다행히 디펜스가 잘 돼서 리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리 오펜스가 중간에 끊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볼 핸들러들이 볼을 오래 소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가동 인원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체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우 스위치 다시 스위치 반칙이군요. 오재현 선수의 파울. 네, 공격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자유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송교창 왼쪽 돌파 물러납니다. 스텝백 샷! 좋았어요. 샷! 송교창 다시 안쪽 라거나 돌아섭니다. 점퍼 끊어갑니다. 네. 라거나 오재현 투맨 게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림 조즈 오재현 짧았어요. 네, SK가 종료기 때도 보면 3코 때 좀 모든 게 좀 잘 안 풀리거든요. 그렇죠. 네. 3코 때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스위치 탑에서 원이 캐치 샷 안영주 들어갑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오세근 지금 오세근을 맡고 있는 선수는 최준용 선수예요. 밀고 들어갑니다. 오세근 덥샷 안 들어갔어요. 수비 성공. 4대4 상황인데요. 안영주 킥아웃 엑스트라 패스. 아, 다시 네, 쏴야 되죠. 네. 네, 찬스함 쏴야 됩니다. 코너 안영주 석점 인앤 아웃. 네. 키스 올리자마자 지금은 전희철 감독의 어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세근 선수의 파울이 성공되는데요. 네. 슬라이드로 빠져. 예. 자 날려 보내면서 명확입니다. 45점 오재현 석점 찍었어요. 아, 네. 리바운드 송교창. 자, 득점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SK는 인사이드 락. 오세근인데요. 득점이 맞다갑니다. 잘 나왔습니다. 라거나 3초 2초 캐치앤샷 파워 한치 자이투 3샷 최준용 라거나 스크린 그러면서 세크 드리블 패스왔습니다. 패스예요. 네. 최준영 투 라거나 타고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간 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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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테 허웅 좋았어요. 앤드원 최부경 네. 스크린 왼쪽 돌파 리버테 네. 블록샷 이 세컨 리바운드가 오늘 제 볼 때는 잘 풀리는 유인과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세컨 리바운드 잘 잡아내요 지금요. 지금은 오재현 선수 빠져나가면서 최우혁 선수 들어간 SK고요. SK가 슛이 안 터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슛에 대한 그 바란스들이요. 예. 지금도 리바운드죠. 정창동의 공격 리바운드 가담. 그리고 오늘 공수 바란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KCC가. 예. 다시 한번 수비 성공입니다. 빠르게 나갑니다. 이호영. 좋아요. 박수표를 예. 찍습니다. KCC의 선수들이 모두 포효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괜찮아. 알았어, 재현아. 괜찮으니까 다운되지만 말어. 분위기가 올라갈 생각을 하라고. 알았지? 이게 외곽이 안 튀다 보면은 홈에서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네. 상대 디펜스를 다 하이프사이드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양 팀 다 3점은 안 터지거든요. 예. 많이. 하지만 KCC가 그 3점 말고 2대2 플레이, 속공 플레이, 그 다음에 올리오 패스를 하면서 오픈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 들어갔을 때 그 볼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고 있거든요. 예. 세컨 리바운드를요. 자 트리플 팀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SK가 뒷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송교창 림 조즈 45도 좋았습니다. 시간 5초 남았습니다. 오재현 반대편 킥아웃. 자, 톱샷인데 이게 님에 닿지 않아요. 네, 세윤 선수가 헬프사이드 들어오면서 리바운드까지 참가를 잘해줬죠. 네. 최준혁, 외곽 곧바로 쏩니다. 허우! 좋았어요. 3포인트! 네. 오재현, 핸드오프 김선영,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원이, 외곽으로 라거나 3초, 2초, 페이크, 톱샷, 최준혁 득점! 네. 라거나 빼주면서 존슨 들어가고 있고요. SK는 리온 윌리엄스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그럴 때는 이제 다음 샷도 있기 때문에 김선영 네, 3점! 좋았어요. 네. 달립니다. 오재현 허이정 빠르게 쏩니다. 허이정 좋았어요. 네. 3점! 오재현 선수가 오늘 수비 자체가 좀 안 되네. 네. 그리고 이 반칙으로 오재현 선수는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개인 반칙 4개. 그렇죠. 왜냐면은 어떻게 됐든 5회에서 1승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김선영 선수가 나가는군요. KCC는 정승영 들어갑니다. 존슨 스피드 무브. 와!
오늘 KCC가 이 얼리 오펜스, 그냥 세팅 오펜스, 이런 오펜스들을 완구 조절을 상당히 잘해주죠. 그러네. 예. 그러면서 공격이 어떻게 됐던 잘 이루어질 때, 잘 안 이루어졌을 때 그 세컨 리바운드, 아, 그 부분들이 상당히 착실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예. 오늘 경기의 마지막 버저가 이렇게 울립니다. 최종 스코어 81대 64. 원정에서 기선잡에 성공하는 부산 KCC입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제 찾아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같아서 이제 뿌듯하고요. 이번 플레이오프는 우승을 못하면 죽겠다는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엄청난 각오인데.